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3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다 읽으면 좋겠는데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사람과 이 사람과 여러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는 사람도 당하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정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정을 제하니라. 아멘. 저는 삶을 살면서 많은 계약을 하고 살았어요. 계약서 쓰면서. 예? 계약서를 많이 써봤고 또 계약서 또 대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또 도와주면서 살았는데 이게 계약이라는 게 해보면 계약 전까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생각하고 우리 특히 믿는 분들은 기도하고 그러면서 맨 끝에 계약을 하면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인을 해야지 사인.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인한 다음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 특별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관계, 결혼, 이 계약이에요. 계약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연애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 앉아계신 남자 성도 여러분들은 계약을 이끌어내셨지. 그죠? 그게 몇 년 걸리는 계약인지 모르지만 어느 사람은 금방 계약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혼이라는 계약을 하고 성공을 시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신혼여행을 가서 깨지는 경우도 많잖아. 왜 그러냐? 이 인간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고 나면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이게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 여자고 남자고.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 여자분도 그랬고 남자분도 그랬고 아내 되실 분도 그랬고 남편도 그랬고 정성을 다 하잖아. 그래서 조심조심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아플 때는 참 너? 머리도 만져주고 약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계약만 끝나면은 이게 돌변을 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33장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내가 다 끌어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나는 안 올라간다. 같이 너희들과 안 간다. 하나님께서 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셨는데 진정 마지막 목표를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오래전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집트에서 꺼내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걸로 이제 행진을 해야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이랑 같이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놀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안 가냐 이르시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안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 너희와 함께 더 이상 가다가는 너희를 중간에 내가 다 진멸해버릴 거라 염려가 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은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긴장이 고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이때 벌어진 일이 어느 때도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복음서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훈육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계약을 맺고 믿는 자들을 구원했는데 똑같은 출애굽의 역사가 신약에서도 일어났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아는 순간에 믿는 자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도의 시대가 끝나고 교부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가장 처음 믿는 자들 괴롭혔던 이단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좀 번역이 좀 이상한데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한국말로는 영자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스피리추얼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지주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영혼에 관련된 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성주의인 거예요. 따지기 좋아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인텔렉추얼리즘에서 나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를 영혼과 육체가 틀리고 맞는 말이에요. 영혼이냐 육체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은 큰 실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근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인텔렉추얼리즘,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아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은 엄청난 일이나 일어난 다음에 둘 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교부시대에 살던 믿음의 후손들은 똑같이 I know, 나는 안다. 뭘 아냐?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알미 중요한데 그 알미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영어로 이런 얘기가 있죠. Now what? 그럼 그걸 안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안다는 사실이 다시 자기의 뇌에 들어가서 마인드, 지성으로 다시 계속 하나님 아는 것을 추구하면 영혼 육체를 뭐 3분론, 2분론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위험한 아까 얘기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젠 됐다. 너희는 모른다.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온전치 못하게 돼.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지주의가 왜 인텔렉츄얼리즘, 지성주의냐 하면 영지주의를 잘 설명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영지주의에 빠져야 돼. 왜? 영지주의를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하고 할지라도 영지주의 근본 논리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아는데 그가 명령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영지주의인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와.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모세가 회막에 다시 들어가. 백성들이 그 밖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기다리기 시작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고 여러분의 말벗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여러분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걸 까먹고 He's my friend. 그는 나의 친구다 하며 그냥 친구가 되어버린 그 자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없을 때 그게 영지주의가 되는 것이지 영혼 육 갈라지고 여기 갈라져서 여기가 저기가 되는 것이 그게 영지주의가 아니야. 처참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다시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장막 문에서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은 파산한 자들이 됐어요. 그 파산한 것을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함께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경배가 살아날 때 다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말동무라든지 가끔 전화해서 만나서 술 한잔하는 친구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저 여러분의 한탄을 쏟아놓는 친구로 생각한다면 이 시간 회막문 앞에 다시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친히 가십니다. 경배 받아야 될 뿐이 경배를 받아야 그분께서 친히 가십니다. 그의 영광도 볼 수 있는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즐거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모세가 다시 바랐던 거예요.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인간에게 물어보지 말고 인간에게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가르쳐준다는 사람들에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선생이 있다 저기 선생이 있다 거기 쫓아다니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해야 돼. 인간의 가르침은, 인간의 신학은 다 불살라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중요하죠. 중요해. 신학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건 그 신학 자체를 가르치는 그 사람이 그 신학에 위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를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할지 모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누굴 찾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본색을 드러내고 네가 아무리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계약은 지키시겠다고 말.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과 아무리 해풀 다 쫓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만약 여러분 이것만 원하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결국은 신실하세요. 뒤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주위에 이 말 저 말하며 가르친다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구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펠로우십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뭐를 해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사도신경을 했잖아요. 뭐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위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잡았을 때 다시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같이 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딱 주고 너만 가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오늘 모세처럼 나도 안 가겠나이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안 가겠나이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 위에 일어난 줄 믿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죄인들, 목이 고든 죄인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친구와 같은 예수님,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